이번에는 그요 스위치 3개를 사용해서 그 LED를 제어하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그 조건문 만약 뭐라면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산 팔레트에서 좌우가 같을 때를 가져오겠습니다. 로봇 팔레트에서 9번 핀 읽기를 가져오고 9번을 7번으로 변경하고 7번이 눌려졌을 경우는 1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9번 핀의 켜짐을 가져오고 9번을 11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요 켜짐을 꺼짐. 이렇게 하고 다시 조건문 이거를 마우스를 가져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7번은 8번. 11번은 12.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8번은 9번으로, 12번은 13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리얼 포트에서 COM6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고 이제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지를 시키고, 이번에는 로봇 팔레트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편집에서 아두이노 모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록 코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아두이노 스케치 형식으로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두이노 보드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송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에 따라서 LED가 점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동이 되고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이 기동이 되었으면은 여기에 여기 있던 것이 이대로 다 전송이 됐습니다. 바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이렇게 업로드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프로그램을 요 셋업과 루프를 이렇게 복사를 한 상태에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새롭게 기동을 시켜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복사했는 이것을 일부만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 루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1.8.9 버전이 되겠고, 여기는 1.6.5, 여기 9 버전이고, 여기 신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할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블록 코딩에서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로 변화시켜서 요 변화시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입력이 7, 8, 9, 출력은 11, 12, 13.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식이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것을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문 되어 있는 이것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편의상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똑같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포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좀 단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